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돈베기 탕국을 끓이는데요. 돈베기 껍질을 가지고 끓이는 겁니다. 돈베기를 껍질만요 포장해서 탕거리로 팔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다른 데서는 어디서 구입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까운 곳에 파는 곳이 있어서 저는 이걸 사는데요. 다른 지방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돈베기 껍질 탕 끓이는 거를 해달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마침 또 껍질도 있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원래는 무침해서 그냥 초장에 찍어 먹으려고 샀었거든요. 끓고 있습니다. 지금 1.5L 정도의 물에 소금 한 스푼 넣습니다. 돈베기 껍질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어떤 맛이냐면 보고 껍질 무침 드셔보셨다면 그거랑 같습니다. 보고 껍질처럼 맛있거든요. 먼저 껍질을 삶아서요. 그 겉에 우둘두둘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끓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돈베기 껍질을 일단 이렇게 삶아보겠습니다. 금방 됩니다. 익으면 이 껍질을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그 맛으로 따진다면 이거 만원어치가 비싼 거 아니거든요. 싼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끓이면서 요 스푼으로요 껍질을 이렇게 긁어보면 남은 게 긁혀 나옵니다. 이렇게 한 3분 정도만 삶으면 될 것 같아요. 다 불 끄겠습니다. 이렇게 긁으면은 껍질 있죠? 비닐 껍질? 뭐 이런 거 다 벗겨집니다. 그러면 속에 젤리처럼 쫀득쫀득한 게 남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닐 껍질 젤리를 이렇게 긁어줍니다. 깨끗하게. 보고도 완전 이거랑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무침해 놓은 거 보니까. 제가 보고 껍질은 손질해 보진 않았지만요. 보고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매끌매끌하게 싹 벗겨 놓습니다. 하얀 것도 마찬가지로. 돈베기 껍질이 한 600g 되거든요. 제가 지금 물은 1.5L에다가요 이거 다시마를 저는 저를 잘라놨기 때문에 그렇고 손바닥만한 사이즈로는 한 2개, 3개 정도 넣겠습니다. 다시마 육수를 좀 진하게 끓여내겠습니다. 근데 평상시 같으면 멸치 육수를 내도 되는데요. 제사에 지낼 것 같으면 멸치 육수를 내지 않겠습니다. 치자가 들어가니까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쫀득쫀득한 게 서로 이렇게 막 붙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젤리 같거든요. 이렇게 완전 이게 콜라겐 덩어리. 이렇게 살코기가 좀 붙어 있는 것도 그냥 놔두고요. 그냥 이대로 아주 잘 썰리진 않습니다. 이게 좀 쫀득하기 때문에. 아이고. 자, 이렇게 수저로 떴을 때 먹기 좋은 사이즈? 자, 이런 사이즈로. 무는 300g 정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됩니다. 두부는 한 300g짜리 한모. 이거는 좀 크기 때문에 덜어내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300g 정도. 탕국은 보통 제사 음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라서요. 대파나 뭐 향신료는 쓰지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 끓였고요.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썰은 거를 이거 돈베기 껍질까지 냄비가 좀 더 큰데 할 걸 그랬습니다. 좀 꽉 차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한참 폭폭 많이 끓이면은요. 돈베기 껍질에서 이렇게 젤리 같은 성분, 콜라겐 성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국물이 나중에 식으면 묵처럼, 젤리처럼 국물이 그렇게 바뀌어요. 식으면. 냉장고 넣으면은. 무가 푹 무르고요. 젤리 성분에 그게 많이 우러나올 때까지 좀 푹 끓이겠습니다. 이거 거품은 좀 건져내면 됩니다. 끈적하죠. 곧 약간 끈끈하게 딸려오는데요. 그냥 거품만 조금만 건져내겠습니다. 여기다 뭐 해산물을 넣기도 하는데요. 그냥 저는 그냥 오늘은 무하고 두부하고 그냥 돈베기 껍질만 갖고 푹 끓이겠습니다. 이거는 푹 끓여야 맛있습니다. 국물이 젤리처럼 엉키는 정도. 뭐 여기다 간을 하는데요. 국간장으로는 색깔을 좀 내주고요. 국간장이 너무 까맣게 보이면 좀 더 줄이셔야 돼요. 소금으로 간합니다. 물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약하게 해서 한 20분 정도 푹 끓였거든요. 국물에 콜라겐 성분이 많이 우러나와서요. 나중에 이걸 냉장고에 넣어두면 국물이 엉겨요. 약간 좀 젤리처럼. 그러면 식어도 차갑게 그냥 떠먹거든요. 그렇게 떠먹으면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는 소금 간 했고요. 이제 조금만 더 끓이고 불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할 때는 더 따뜻하게 잡숫고요. 남으면은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또 시원하게 또 먹습니다. 여기다 뭐 굴이나 해물 같은 거 또 넣어서 많이 끓이고 하니까 식성대로 오늘 해 드시면 됩니다. 여기 돈베기 껍질 탕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시원하니까 베란다에 뒀었거든요. 근데 두 시간만 놔둬도 벌써 응고가 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걸 그리워하거든요. 이렇게 젤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돈베기 껍질로 만드는 이거 탕국은 이런 이게 매력입니다. 이거를 시원하게 해서 그냥 떠먹는 거거든요. 묵처럼 신기하죠? 굳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떠서 시원하게 해서 먹습니다. 그럼 이게 돈베기 껍질이요. 굉장히 둘이 먹다 하나가 가도 멀 정도로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되게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고 물으신다면 시원한 맛? 돈베기가 비린내가 나지 않는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끓여놔도 비린내 나지 않습니다. 이 돈베기 껍질을 구할 수 없어서 먹고 싶어서 쳐다보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추억 그리워하시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돈베기 껍질로 만든 콜라겐이 풍부한 탕국입니다. 이거는 콜라겐도 많으면서 맛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요. 지난번에 돈베기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돈베기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노란 딱지를 받았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혐오식품으로 걸린 것 같아요. 이번에도 노란 딱지 받아도 뭐 할 수 없죠. 괜찮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이게 혐오식품에 걸렸다는 거에 정말 완전 배잡았습니다. 이번에 또 한번 배잡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제가 먹는 돈베기 이거 껍질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초고추장이거든요. 초고추장에다 이렇게 찍어서 쫀득쫀득해요. 맛있습니다.